Annihilation. Headshot. Double kill. Humiliation. Headshot. Kazuya!야, 헤비 안 죽는 거 봐라, 와! 아, 나 숙련 내용도 잠깐 말해. 눈이 너무. 아, 잠깐만, 뭐야, 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어이,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아, 오랜만에 소좀인데, 소좀 이제 상당했을 데가 없잖아요? 소좀이 상당했을 때가 없잖아. 와, 소좀 점프력 적응 안 되는 거 싫어? 아유, 소좀도 가면 막갈라네. 27,000 피? 피 27,000? 야, 이거 맞고 그냥 디펜스한테 그냥 풀타임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구라야, 아프네요. 아프네요. 아, 구라요. 아, 영종. 영종의 등장. 야, 지금이야. 영종의 어그로 걸렸을 때 빨리, 그렇지. 빠르게 부스팅, 그렇지. 야, 앉아서 점프해야 돼요. 서서 점프하면 안 돼. 아, 존나 아파. 어, 확살 존나 아파. 어, 나 죽겠다. 잘 있어라, 세상아, 씨발. 누굴 잡아야 되지? 아, 일단, 아, 미야, 뭐야, 페이크 싫어? 아, 존나 도망가야 돼, 이거. 체이서도 소좀이랑 똑같이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뒤치기에요. 무조건 뒤치기입니다. 정면빵 하지 마세요. 룸브레이크 사운드가 뒤에서 들렸는데? 무조건 체이서는 뒤치기. 무조건 뒤치기. 이게 안 잡힌다고? 야, 잠수도 잡아주고, 잠수도 어떻게 보면은 감염광으로 피충할 그 일용 양식이에요. 어, 프레임 드랍. 야, 쌀바람. 일단 톱부터 털게요. 여기 지역이 되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잘 안 보잖아? 그 식가면? 가즈야! 식가면 가즈야! 아! 아! 어, 이거 쬐야 돼! 투펜스 가대버 붙였어요. 나이스. 몸샷으로 죽고 다시 다 체이서 가서. 야, 식가면 했고요 지금. 더 채우자. 자, 다리도 있다. 어, 뭐야 이거. 11 가면 자, 부스팅 하나. 아 이거 투 가는 게 조금 힘들어. 나는 제 조절이 잘 안 되네. 아, 헤드 맞으면 안 돼요. 헤드 맞으면 안 돼요. 오케이, 등 맞아 주고. 이거 세 마리 남았죠. 야, 투호까지 잡고 12가면 투호 잡고 12가면 가자. 야, 부스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가면 가자. 올려줘 형들. 야, 너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부스팅을 아무도 안 하지? 네. 에라이? 감염해. 오케이. 방속됐어요. 끝! 아, 까비. 뭐야, 향연이나. 자, 향연 킬따라면 이거 저도 향연 킬따 최고예요, 향연. 아이, 나, 나, 에이. 우클릭 킬달 잘 되지 또. 나봐 나봐. 와! 킬달! 아, 뭐야, 이게 날아가? 아, 이게? 아, 레벨이 어떻고, 아이? 어! 아다리 봐라? 와! 존나 어이없어! 아, 이번에 시가면 가자. 누구 잡지? 일단 주펜신 잡고 잡고 눈물 잡고 체이서로 도망가. 어, 주펜신 도망가. 다시 뒤치기 하러 레츠고. 아, 현면 확살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요. 그냥 빤스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빤스럼. 오케이, 스턴라이플 도망가고요. 아, 프렘들 앞에 문제. 나 한글이야 지금? 아니죠. 아, 향연이 이게 복병이야. 다시 도망가고. 자, 지금 좀비 6마리이기 때문에 10감염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에 아무도 없네요, 이상하게. 아, 실내야? 향연 지치기 가자. 오케이, 5감염이 아직 멀었네. 아, 이거를 어느 각도로 털어야 되지? 향연 다 향연하고 있어서 저기 형님 저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 아, 나이스. 자, 이제 황기랑 옥구랑. 오케이.
피해를 어떻게 털지? 와 이렇게 털은구나. 이렇게 아 열정 차야 되는데요. 오케이 A10 가면 자 가자 옥부 가자. 아 제발 아니 어 여기 지붕 에버 견지 박스인데요? 2옥에서 부팅할까? 아니 2옥이 더 부팅하기 힘들텐데. 자 스탬프 형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치 근데 빈틈을! 야 안돼 여기 에버 때문에 안돼. 지붕 오세요 지붕. 에버 빨리 잡자. 헤비형 오고 그렇지. 지금이야 헤비야 헤비형! 헤비형! 올려 지금 빨리 지금! 와 이거 견제 너무 빡센데? 아니 머리 오케이 나이스. 아 식 가면 더 하고 싶은데? 가면 더 하고 싶은데? 내꺼야! 여기 수문에 있어요 분명히. 있다 갓! 아 내꺼야! 안돼 식 가면! 아 진짜 아! 또 숙주! 아 님들아! 숙주 네번째 실화야 이거? 잠깐만 일단 트워크부터 맛깔나게 일단 수통 잘 그려야 돼 이거. 앞뒤로 일단 향연부터 데리고 가고 향연 데리고 가고 아 데리고 가기 전에 좀비 좀 데리고 갈까? 될 것 같은데요? 잡아주고 체이스 바꿔주고 탈주하는 거겠는데? 잡아주고 상현 피해줬다가 아 갑자기 방향 바꾸면 전환이 안 돼 이게. 아 근데 체이스 때문에 진짜 뭐 되긴 하나요? 인가 뭐 살 순 있어? 이게 숙통을 잘못 치면은 망하는 거야. 숙통을 잘못 치면은 그냥 좀비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